어차피 이 정도 됐으면 치워야 돼. 옆에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. 우선 하는 겸 해. 그냥 삽으로 퍼다 날려주고. 와, 근데 큰데? 6층 나왔어요. 야, 근데 얘는 암컷인가 보다. 자, 농장 채집이지, 이게 바로. 봐봐, 이게 형이 다 산란해체하고 모아둔 거야. 아마 거기서 나온 거고, 장수유충도 나온다고? 장수유충은 안 보니 장수동 이거 너무 많네. 에, 지렁이도 있어. 오, 크다. 오. 대박, 대박. 뭐야, 아까 내가 잡던 데서 또 잡고 있어요? 여기 잡던 곳이야? 아까 이 형이랑 파다가 살짝 파다가 말았어. 그래서 내가 다시. 이거 다 퍼다 다시 담아야 돼, 얘들아. 여기 옆에 사람들도 계셔서. 자, 과연 또 나올 것인가? 으앙! 나올 것 같은데. 장수똥 맞네. 넙사이. 야, 지렁이 좀 잡아봐. 왜요? 잡아요? 지렁이, 아니, 쟤네 딱정벌레 주게. 여기다 넣어놔. 이거 엄청 여기요? 많은데? 자, 있는 거다 나올까? 잡아줘. 아니, 넓적이야, 다. 대략적이요? 응. 야, 여기 쭉 던지냐, 연규야. 안 던졌어요. 여러분, 연규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. 네? 유충을 던집니다, 자꾸. 네? 야, 여기도 있어. 아, 이거 징계두고 있는 건데 걸렸네. 여기 이거 다 핸드크루잖아. 밑에 아, 여기에 100% 다 있어 여기. 아, 야, 이것도 해놨냐? 너네? 아니요, 아니, 그건 안 했어요. 터진 거 아니에요?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던데. 지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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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. 야, 이 타란툴라 어셈인가? 번식. 이렇게 들어주는 수가 좋습니다, 여러분. 해서 웃어요. 와, 근데 진짜 크다. 그니까요. 야, 이 정도면 7cm 그냥 나와. 진짜로. 받아놓은 거야? 야, 어차피 이거 다 해쳐야 돼. 이렇게 해봐. 좀, 야, 지렁이 나올 거 무섭다. 지렁이가 원수였어. 덕리야, 이거 이쪽으로 빼봐. 그럼 이걸 아예. 그러자. 야, 어우. 야, 나왔다. 나왔다. 지렁이도 나왔어. 지렁이도 잡아줘. 지렁이 필요해. 같이 타요, 같이. 얘 되게 커 보인다, 얘. 깜짝이야. 자, 아까 처음에 잡은 것도 커. 이게 바로 페트법의 힘. 드래곤의 힘. 여기 있다. 나왔다. 오. 나왔다.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아, 지렁이랑 한번 같이 타게 될까요, 저도? 얘가 이거 산란해체하고 나서 확인 잘해야 돼. 그리고 여기서 넓적이가 요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, 요거 다. 몰래 한 포대 가져가야겠다. 재밌네. 한 포대 없어지면 접니다. 지렁이가 너무 많다. 야, 이거 번데기 죽었다. 아, 번데기도 아, 누가 번데기 죽였어. 여러분. 내가 찌른 건 아닌가? 와, 이거 알인 줄 알아. 알인가? 봐봐. 근데 알이 아직까지 구할 안 했을 때가 무정란. 무정란 같아. 무정란. 불그스러운 아이 변하고 보니까 무정란이네. 여기 머리 시체가 있어. 어떻게. 아, 혼돈이. 아, 누가 찍은 거다. 자, 자연으로 가라. 와, 근데 진짜 크다. 한 마리 있는 거 같은데? 방 찌른 거 같은데. 와. 안 죽였어? 너무 잘 큰데요? 무게 맞추기 할래? 심심한데? 야, 잘, 진짜. 야, 한 김에, 야, 지렁이 짱 많아. 혼돈이. 짝정말래 먹이고도 남을 것 같은데. 안 잡아도 돼, 이제. 지렁이나 번식 시켜볼까? 잡아갈래? 그럴까요? 어? 그래야겠다. 푸딩 가져야지. 나왔다. 저기 또 크다. 먹방. 와. 야, 짱코. 먹방 같은데. 먹방인데. 와, 잘 와. 두 마리. 이거, 와, 진짜 커. 야, 근데 이거 뒷정리를 확실히 해줘야 되거든? 네. 잠깐만. 삽이랑 또 포다 한 자루. 여기는 꽃무지 나오냐? 꽃무지 엄청 나와요. 내가 흰점박이 여기서 막 날라오거든? 야, 이거 봐. 흰점박이 꽃무지 엄청 나와. 꽃무지가 나온다? 이번에 꽃무지 유충 많이 나와.
꽃무지. 이거 톱밥 되게 좋은 건데 다. 드러버 믹스. 나중에 장수 먹일 거라 내가 믹스. 일부러 빼는 거거든. 아 진짜요? 어 안 버리고 먹일 애들 먹일 건 다 빼놔 어? 형이. 어? 이거 다 왔다. 아, 와. 왕건이다 이거. 이건 진짜. 여기다 오다 넣어. 와 이거 사이즈가 이거. 밥이? 어 이거. 여기도 있다. 형 이거 한 개 5,000원에서. 형은 수컷이 많아야 돼. 암컷은 필요 없어. 그건 뭐지? 재밌는데? 근데 나 많이 모아놔야겠다. 흥미롭다 진짜. 어 번데기. 어 번데기. 아 마사카. 또 터트렸어. 아 살아있어. 살아있어. 초콜릿찡 여기다 올려. 어유 되게 흥미로운데 이거? 민우야 채집하러 와. 아 채집해야겠다 진짜. 여기 밑에 여기 몇 개 더 있는데 지금 몇 개 더 쌓아놓으려고. 근데 아까 누가 뒤집었냐 처음에? 저 그냥 핀셋으로 어? 그냥 오. 아 역시 산신령이야 영규. 영규가 산신령이지. 산직 산신령이 그러시면 됩니다. 오졌구요. 아니 근데 종인아 어? 이거 어 크다. 오 와우. 지금 아싸리 해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그치. 겨울에 이렇게 보관 근데 내가 작년, 아, 내가 올해 봄에 있잖아. 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번데기를 내가 열 몇 마리 채취했단 말이야. 근데 포대자루에서 잘 살아, 애들이. 얼지 않아? 얼지. 얼긴 하지. 성충은 안 나오냐? 잡고 있어, 한 마리도. 성충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? 산란에 채는. 근데 아직까지 성충으로 꺼내본 적은 없어. 요거를 여기 거기 부분을 들어서 엎어. 저기 부분을 아니네? 어 그래 어 초콜릿이 뭔지 알구만. 그러면 이제 뒤쪽에 있는 게 나오겠지? 그거 뽑아 형이 버릴게 저거 줘. 세포대 하나 가져올게. 아이고 어. 근데 마무리를 진짜 잘해야 돼. 여기 형만 지내는 게 아니어서. 근데 빅잼이네. 빅잼? 꿀잼이네. 편잼. 편한 도끼체지. 흑채지. 꽃무지. 와 근데 진짜 크다. 이거 장수유충 아 그 뭐냐 왕사유충 24g 막 이 정도네. 이런 거 퍼센트 나와. 진짜 넓적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g이요. 진짜 최소 20g이다. 얘들아 이게 형이 만든 그 드러그믹스 이게 1년 정도 된 거 묵혀놓은 거야. 영양분이 좋은가 본데 이게 빗물 맞아서 이게 빗물에 있는 미네랄과 황 이온은 어디서 이렇게 날라오는 거야? 아 그니까 저기서 나오고 흑점마귀가 많이 날라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뭐 나와서 산란한 걸 거야. 만나네. 지렁이 먹은 톱밥 갖고 한번 실험해봐야겠다 다음에. 꽃무지. 아 그건 확실히 좋아. 확실히 좋아요? 지렁이가 많아서 지금 나오잖아. 네. 그래서 영양가가 훨씬 소화 흡수를 잘할 수 있게 뭐 성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. 범이 좋아하지 않아? 네 집게 범이 하나 채집해. 사이즈 크다. 아 저거요? 저거 키우기 귀찮아요. 저 성체급이지. 저기서 좀 더 커요. 다 잘할 것 같은데 이제. 어 이거 먹일 거야 이거. 어 풀도 먹여요 장수한테. 아 괜찮아 그냥 섞어. 근데 너무 땅까진 파지 말고. 와 근데 진짜 크게 나온다. 민아 이거 좀 들어주라. 나 이거 좀 버릴게. 무게 한번 재볼까? 동준아 윤동준 뭐하냐? 야 유충 많이 나왔어. 잠깐만 저울.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? 어 좋은 거지. 하지만 막 찍어야겠다. 야 또 장수 얘는 다 어디 갔냐? 물고기 같은데. 얘가 제일 큰가? 응. 22g. 야 균 사먹여도 이렇게 안 나오지 않냐? 글쎄 내가 26g까지 해봤거든?
와, 22g 채집했네 거의 집에서. 얘 재봐 얘. 얘는 얘 20g, 21g. 21g이네. 와우, 암컷들도 한번 재볼까? 암컷들은 뭐 한 6g, 7g 하겠지 뭐. 7g이면 대형인데 이거 암컷. 근데 암컷 사이즈는 작다 대체적으로. 쟤는 뭔데 그렇게 늘어나? 번데기야 이게. 아, 번데기야? 어.